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일인데, 아담과 이브 사이에 이제 가인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아벨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가인과 아벨 이후에도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어요. 900살을 넘어 살았으니까.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그렇게.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으나 받았다 이 말입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질문은, 왜 이제 이 가인도 아벨도 제사를 위한,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재물이 있는데, 왜 아벨의 그 동생 아벨이 가져온 재물은 받아들이고, 왜 가인이 드린 재물은 받지 않으셨나? 왜 하나님이 차별 대우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차별 대우를 하실 분은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차별 대우한 걸로 보여요, 안 보여요? 차별 대우한 걸 보여요. 어? 왜 차별을 했을까?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제 설명을, 요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가인이 바친 재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안 받으실 리가 없죠. 그렇죠. 안 받으실 리가 없어요. 왜? 그렇게 갖다 바쳤는데 왜 거절을 해요? 그러실 리는 없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안 받을 수 있을까요? 가인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하면서 바쳤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가인이 바치는 것은 자기에게 바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인의 생각에는 안 하는 게 바친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인이 자기에게 바친 게 아니야. 이건 무슨 얘기일까? 예, 이것도 조건적 하나님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만약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서 제물을 바쳤을 때, 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아니요. 가인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근데 가인이 바칠 때는, 제물을 바칠 때는, 어떤 하나님에게 바쳐요? 조건적 하나님에게 바치죠. 근데 하나님은 조건적이 아닌데.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온 것이 아니니까 받을 수 없어서 안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맞는 가정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제 얘기가 진행되면서 검증이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힌트를 잠깐 드리면 이 성경에 이런 얘기들은 다 하나님이 조건적인 하나님이냐 무조건적인 하나님이냐 우리 인간들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 그 얘기예요. 성경 전체 얘기가.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보지만 두 사람이 보는 하나님이 뭐예요?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가인이 보는 하나님은 조건적합니다. 아벨이 보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자, 똑같은 십계명이 있는데 네, 이쪽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것대로 안 지키면 뭐예요? 그것대로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예요. 그게 조건적이죠. 그렇죠?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십계명을 두고 그 십계명을 명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볼까? 약속, 언약.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십계명은 율법은 다 무엇이다? 언약이다. 그럴 때 똑같은 십계명이지만 두 사람이 보는 십계명에 대한 견해가 다르죠. 그 얘기예요. 가인과 아벨이 보는 하나님이 달라. 그 얘기. 자, 그거를 우리가 일단, 일단 이제 한번 쭉 얘기를 읽어 나가면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제사, 여기 이제 제물을 가인도 가져오고 아벨도 가져왔는데, 제사를 드린다, 제물을 드린다는 데서부터 조건적 하나님에게 드릴 때의 마음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명령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또 뭐예요? 약속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렇죠. 명령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너 충분히 안 갖다 바치면 혼날 줄 알아. 그런 하나님이겠고, 십계명을 뭐냐, 약속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약속, 무슨 약속?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하고는 성질이 가득하달까? 완전히 뜻이 다르죠. 이쪽은 뭐예요? 혼날까 봐 갖다 바쳐야 되고. 그렇죠? 또 바치면 복 주고 안 바치면 뭐예요? 벌 주는 그런 조건적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고. 이쪽은 이런 우리의 구원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 그러면 그래서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 한쪽은 뭐예요? 너무너무 감사해. 이쪽은 감사가 없어. 이쪽은 뭐예요? 이 정도 받치면 충분한지 모르겠다. 이 정도 받치면 틀림없이 복 주셔야지. 이제 이런,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에도, 이 두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견해가 조건적 하나님과 무조건적 하나님으로 어떻게 나뉜 거예요. 그래서 견해가 달라지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불거져요. 네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 네, 논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로 싸움이 일어나면, 논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결말이 날까? 어떤 쪽이 공격을 하고 어떤 쪽이 당할까? 응? 그렇죠. 하나님은 조건적이야. 말 안 들으면 뭐예요? 혼내고 벌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공격하겠죠.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맨날 당해요. 왜? 공격해도? 왼뺨을 치면 뭐예요? 오른뺨도 돼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봐도 누가 누구를 공격했냐 하면 가인이 아벨을 공격해서 죽였어요. 그런 걸 보면 가인이 믿는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 공격하는 하나님, 그렇죠. 일단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이 얘기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은 아벨은 그 가인 형이 죽이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 제사라는 것도 각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이냐에 따라서 이 제사에 사용하는 제물의 성질이 어떻게 다르죠.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제물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하여 바쳐야 된다. 그렇죠? 이거 안 갖다 바치면 국물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의 제물이고,
아벨의 제물은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구원의 약속, 십자가의 구원의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응?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다른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의 갈등. 이 얘기의 맨 시초야, 이게. 이제 인간에서. 그 사실, 이 갈등은 어디서 일어난 갈등이게? 하늘나라에서 일어났어요. 하늘나라에서, 누구와 누구 사이의 갈등? 예. 네. 이것은 하나님과 사단, 그 악령의 우두머리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맨 시작할 때는 악령이란 게 없었어요. 모든 천사들도 다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루스벨이라고 부르는데, 이 천사 중에 우두머리 천사장이라고 해요. 천사장. 그 천사장이, 아,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재고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면, 어떤 인간이나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다?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말 안 들어도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꾸 이렇게 되면 모든 인간이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을 다 안 듣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게 될 수,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천사장 루스벨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 우주 전체는 통제 불능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으로 자기의 사랑을 바꾸실 수는 없어요. 왜 못 바꿔요? 바꾸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져 버려? 생명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생기의 본질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무조건적 사랑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갈등이 일어나도 궁극적으로 어느 쪽이 승리하게? 네, 무조건적 사랑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 하늘에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바로 이 조건적 사랑의 사단과 그 루스벨과 천사장과 하나님과의 그 논쟁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사장 루스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루스벨이 뭐가 됐다? 대적자가 되었다. 이 대적자라는 말을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여기서부터 여러분 그 석가모니 선생님이 출가를 해서 정말 진리를 찾아보시겠다고 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왜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느냐? 그겁니다. 왜 이렇게 고통이 많아?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질병이 생기면 우리가 다 고통을 받아요. 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 고통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이 탄생하면서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늘나라는 평화. 하늘나라에 고통 시작돼서. 전쟁은 고통 아닙니까? 고통은 뭐가 일치하지 않을 때요?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네. 생각이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이탈을 하면 그때부터 고통이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이 무조건적 사랑에 푹 젖어 있다면 우리가 고통스러울 게 없어요. 아무리 누가 나를 모욕을 하고 해를 끼쳐도 무조건적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돼? 용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나 내 사랑이 조건적일 때는 내가 당했어. 분해 안 분해? 네. 화나가 분노해야 해. 증오해야 해. 분노하고 증오하고 하는 것이 다 뭐예요? 고통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고통의 시작이야. 고통의 시작, 고통의 탄생은 무엇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 조건적 사랑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고통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나 땅에 있는 이 조건적인 사랑이 이 분열이 되어 있는데, 하늘과 땅이. 이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뭐 되게? 아, 지금 이 우주도 통일이 돼야 돼. 우주가 지금 분열이 돼서 고통이 생겼습니다. 전쟁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분노가 있고, 예, 증오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면, 누구 안에서 통일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 이 땅에, 조건적인 이 땅에, 하늘에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러 왔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통일이 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곧
고통은 뭐예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예.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이 가인이 바친 재물은 이 조건적으로 바쳤습니다. 그렇죠? 바쳤어. 조건적으로 바친 재물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자기한테 준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기한테 준 걸 알아야 받지.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재물을 갖다 바치는 인간이 조건적 신에게 갖다 바친 그걸 어떻게 받아요? 조건적 신은 세벨린 게 조건적 신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다른 종교의 신들이 다 조건적이에요. 오직 어떤 하나님만? 성경의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의 종류가 많고 신들의 종교가 많지만 그 신들은 다 조건적 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적 신들은 예수님처럼 인간이 되어 가지고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지 않는 신이라니까요. 성경의 하나님만이 어떻게 인간이 되어와서 왜 인간이 안 되면은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어떻게 죽여요? 그렇죠? 신이 뭐가 돼서 와야 돼? 인간이 돼서 와야 돼.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으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야. 박수. 이게 놀라워. 그래서 이렇게 오신 신은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한 분만이 무조건적으로 인간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나머지 수많은 세벨린 신들은 다 조건적으로 인간을 사랑해. 너 얼마나 갖다 바칠래? 그런 신들이 뭐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준다고요? 아니지. 그러니까 아무도 그 신들이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인간을 대신하여 죽은 신은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가인은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조건적인 신들에게 인간이 하는 제사는 그 재물을 누가 누구에게 바치는 재물이에요. 사람이 인간이 누구에게? 신에게 바치는 재물이지. 그러나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매 경우에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재물을 갖다 바치라고 요구를 할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제 재물이 가장 중요한 재물이 뭐게? 가장 중요한 재물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야.
그래서 대물이 그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전까지 그 재물은 하나님 자신, 곧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 그래서 성경의 제사의 재물은 주로 어린 양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사람이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의 양을 하나님 배고프실 텐데 많이 잡수세요 하는 뜻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모든 제사는 조건적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인간이 자기 것을 신에게 어떻게 바치는 거고 이 무조건적 사랑, 이 성경의 하나님의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바쳐야 할 재물은 없어요. 재물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의 제사의 재물을 희생재물이라고 부릅니다. 희생재물. 달라요. 보통 제사의 재물은 희생재물이 아니고 신이시여 돼지대가리 잡수세요. 뭐 이런 거지. 희생재물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어떻게 희생하시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재물은 누가 누구를 위하여 바치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하여 바치는 제사가 성경의 제사예요. 성경의 제사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는 전부 뭐예요? 조건적이에요. 인간이 신에게 많이 잡수세요. 많이 잡수시고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아들, 딸 많이 낳게 해주세요. 그게 조건적 제사예요. 그러나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어떻게 제물로서 바치는 제사야.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그게 약속이라니까. 인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봐. 내가 때가 오면 뭐예요? 내 아들 어린 양을 너희들을 위하여 어떻게 희생시킬 것이야. 그래서 제사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희생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재차 약속을 강조하고 이 약속을 너희들 잊지 마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의미 자체가 벌써 어떻게 완전히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고상한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사는 성경 빼놓고는 이런 제사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인간에게 자기가 준비한 제물, 즉 자기 아들을 인간을 위하여 바친단 말입니까? 감동적 아닙니까? 이게 약속의 제사야. 구원의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이 그래서 이제 아벨은 양치는 자이니까 양을 제물로 바쳤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농작물을 가져와서 바쳤다. 양을 바쳐야 되는데 농작물을 바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 왜 가인이 농작물을 바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뭐요? 감사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왜 안 받겠어요? 그렇죠? 진심으로 가인도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 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자기 아들을 끝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농작물을 갖다 바쳤다면 하나님 받아야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을 가인의 재물을 안 받았다고 썼다는 것을 보면 여기서 기록했다는 것을 보면 가인이 생각하고 재물을 바친 하나님은 결국은 어떤 하나님이라? 조건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자, 여기서 가인이 심히 분했다. 그래서 영 안색이 변했다. 화가 났어. 왜 내 재물을 안 받냐? 아벨이 갖다 바친 것은 달랑 양 한 마리다. 그런데 나는 뭐요? 추럭으로 과일도 갖다 바치고 곡식도 갖다 바치고 채소도 갖다 바친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 열 받아 안 받아? 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누가 더 많이 바친 거요? 응? 자, 여러분, 요즘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하면, 예. 요즘도 이 여러 많은 교회 문화, 가 어떤 문화냐면 이제 많이 갖다 바칠수록 하나님이 뭐 복 많이 준다라고 믿는 그런 신앙 문화요. 그렇죠? 근데 자 교회를 짓자 건축 헌금을 내자.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이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제일 많이 낸 사람으로 탁 이제 이 건축할 때 어느 장로님이 건축 헌금을 제일 많이 했을까? 이렇게 돼서 내가 이제 제일 많이 했다. 이렇게 될 때 내가 그 교회의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할 수 있어.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장로님이 사실은 1억만 내고 싶은데 10억 탁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목사님 비서가 아차 잘못해가지고 교회 주보에 공을 하나 빼버렸어. 10억이 1억이 됐어. 이 장로님 열받아 열.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 아니고 어떤 교회의 뭐요? 정치적인 실권.
이런 게 더 중요한. 그리고 그 교회를 정치적인 시권을 자기가 잡고 주물 뒀다 폈다 목사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교회 일이라고 부르고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에요?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들도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해서 정말 생명을 받게 하고 꺼져가는 유전자를 켜줘가지고 그렇죠. 내가 치유를 받고 기뻐지고 더 건강해지고 그게 하나님이시지. 근데 교회를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도 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 장로파? 누구 장로파?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이제 누구누구 다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팝을 싸움을 하고 누가 교회 운영의 주도권을 잡는가?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고 이런 것은 교권 정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요즘도 아직도 이 아담과 이브가 낳은 이 첫 아들과 이 그 둘째 아들 이 사이에 가인과 아벨에 일어난 일들은 지금도 계속 역사적으로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개 경우 보면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율법주의적으로 믿는 사람들, 십계명을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율법이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린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겁을 안 낸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된다? 그럼 나쁜 짓도 막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조건적으로 가르쳐가지고 말 안 들을 때는 하나님이 뭐예요? 혼낸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는 사람들이 항상 그 아벨같이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비박하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는 거죠. 그 역사는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선지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우신 대로 악인을 죽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악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이 다 절대 다수의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 어떻게 다 맞아 죽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다 맞아 죽었어요. 즉 선지자가 맞아 죽었다는 말은 올바로 하나님을 가르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르치도록 보낸 선지자들은 다 죽어요. 누가 죽었듯이? 아벨이 죽었듯이. 결국 누구도 죽어요? 예수님도 죽지. 그게 성경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예.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또 예레미야서 2장 19절, 악이 악인을 징계한다. 그렇죠? 자, 악이 악인을 죽이지 않는, 죽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악인을 악으로부터 뭐예요? 구원하신다. 살리신다.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이 분하여 안색이 변한다. 는 것만 봐도 가인은, 어떤 사랑이 옳다고 믿는 사람인 것이 나타나요? 예,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나타나. 그래서,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인이 아벨한테 열받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왜 분하냐? 하면 어쩌면요. 안색이 그렇게 변해가지고 왜 그렇게 열을 받고 있냐?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요 말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이 번역이 더 잘된 번역 같아요. 이 번역은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찌 얼굴을 펴지 못하겠느냐. 올바른 일을 했으면 자기가 인상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자, 다른 번역을 한번 볼까요? 네가 잘하였다면 어째서 내가 내 재물을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이것도 참. 자, 그러니까 이 번역에 의하면 네가 재물을 바친다는 것이 그 잘못 바친 거다. 결국 어떻게 바친 거다? 조건적으로 바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이렇게 봅시다. 네가, 자, 여기 이제 네가 바르게 행했다면, 또는 여기 볼 때 네가 선을 행했다면. 그러니까 선을 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바르게 행했다. 성경에서 이게 올바르다, 이것이 선이다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두고 비교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 생명과 조건적 사랑, 사망. 상대방 중심적인 그 사랑과 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지. 왜? 내 말 안 들으면 미우니까. 그렇죠? 그건 누구 중심적이야? 네. 자기 중심적일 때 사람은 분노할 수 있습니다. 미워질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하니까. 그것이 고통의 시작이야. 그렇죠? 그래서
네가 선을 가인 보고 네가 선하게 행하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결국 너는 무선적으로 생각하고 무선적으로 행하였다. 조건적으로. 네가 무조건적 사랑으로 했다면 네가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 그렇죠? 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즉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으로 행치 아니하면, 즉, 즉 이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 자, 여기 이제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 말은 죄가 뭐예요? 죄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단, 하늘의 전쟁, 그렇죠?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린다. 문이란 건 뭐예요?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곳이, 그 문에 엎드린다면 그 죄가, 그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사단은, 그 죄는 누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가인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예, 지금 가인은 이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적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뭐예요? 사단이 너를 영적으로 넘어지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가인아, 너 조심해라. 나는 네가 사단에게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보세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그리고 죄의 소원은 누구에게 있으나?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죄는 너를 뭐요? 원한다. 이 말입니다. 죄는 너를 죽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런 가인이죠. 가인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몰라.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이 가인, 즉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가인을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그 사단의 죄의 손아귀로부터 어떻게 구원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저 가인에게 하나님이, 너 지금 죄의 지배하에 있다. 사단이 너를 지배하고 있고, 결국 사단은 너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가인아, 제발 내 말 들어. 내 말 듣고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너에 있지만 너는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릴지니라. 그 죄에 속지 말고, 죄에 휘둘리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가인을 설득하고 구원하시, 죄로부터, 그 사단으로부터, 그 조건적인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가인을 설득하려고 그랬지만은, 이 가인은 그거를 거부해버려. 거부해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불러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여기 이야기하더라라는 말은, 논쟁하더라.
토론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의 토론이 벌어진 거요? 그렇죠. 하나님은 가인의 주장은 하나님 조건적이야. 아벨의 주장은 뭐요? 아니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논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누가 누구를 공격할까? 네, 가인이 아벨을 공격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들에서 논쟁을 하고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였습니다. 네. 이렇게 됐다.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 죽인 이유가 뭘까요? 이마, 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가르치면 이 세상 인간이 다 뭐예요? 다 나쁜 인간들이 돼. 그러면 저도 이제 나쁜 인간이 되겠다,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이론은 뭐예요? 좀 무서워야 착해지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워서 착한 거는 그게 진짜 착한 걸까요? 위선적으로 착한 걸까요? 위선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위선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무섭게 해야 된다. 그 이론은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아벨이 희생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이 아벨이 어떻게 된 걸 다 보셨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안 본 것처럼, 아벨이 안 보이니 어디 있냐?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는 이유가 뭘까요? 자,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할까? 가인, 너 일로 와봐. 너 동생 아벨 죽였어, 안 죽였어? 죽였지. 그래야지, 그렇죠? 하나님 다 봤으니까. 내가 다 봤다고! 근데 그걸 다 보신 하나님이 오히려 안 본 것처럼 얘기를 할까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상구라는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가지고, 내 마음 왜 죽였어?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것을 다 알아도 너는 이런 일로 이렇게 해서 죽였어 라고 그것을 정죄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간의 입으로 어떻게? 인간의 입으로 아 하나님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분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가인에게도 가인같이
그 아벨을 죽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뭐요 기회를 주신 그렇죠. 그래서 아우 아벨이 안 보이네. 분한 겁니다. 그럴 때 가인이 아 논쟁이 벌어져서 사실대로 말하고 제가 죽였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솔직히 얘기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가 영원히 뭐예요? 끝나지 않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뭐라고 하나님께 대꾸해요? 네? 여기 보세요. 나는 모릅니다. 내가 뭐 내 아우를 맨날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 지킴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누가 하나님은 가인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가인이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어떻게 구원해서 정말 생명을 주어서 살리려고 지금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에게 대놓고 아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뭐 내가 뭐 아우를 맨날 뭐 지킴입니까? 아우 지킴입니까 내가? 이건 뭐예요? 이거는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자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렇죠. 하나님 이상하시네. 어떻게 뭐 자, 그랬더니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시침이 딱 되고. 야, 그러니까 이 가인은 하나님을 좀 뭐예요?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모든 걸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믿어요. 조건적이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적이다 할 때는 그 사랑이 대단한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제한적 사랑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도 무제한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조건적 하면, 하나님이나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조건적이니까, 하나님도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간 차원으로 어떻게 끌어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유치한 말을 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하였길래 하나님 다 아시면서 자꾸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네가 무엇을 하였길래 너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위하여 피 흘리고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인이 어떻게 죽인 것 같아요? 돌멩이를 들어서 쳐 죽였거나, 그래서 피가 나서, 이제, 아벨이 죽으면서 피 흘리면서, 피가 땅에 떨어졌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벨은, 어떻게 하면서 죽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누구에게? 나에게. 예. 땅에서부터 나에게 하나님에게 뭐요? 부르짖느니라. 무슨 얘기일까? 피가 땅에 흐르면서 그 피 소리가 나에게 부르짖는다.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아벨은 형이 자기를 돌로 쳐 죽여서 피 흘리면서 죽으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을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십자가 강도 얘기,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발길질하고 침뱉고, 예? 네? 그런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표현이죠. 아벨도 무조건적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아벨은 뭐 하면서 죽겠어요? 기도하면서 죽지. 네. 뭐를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형 가인을 꼭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형도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소리를 피 흘리면서 그 기도를 했다. 그것을 바로 아벨의 피소리다. 피소리, 그 피가 땅에 떨어졌으니까 땅에서부터 내게 들렸다. 아벨이 기도하는 거 내 들었다. 네가 아벨을 죽였을 때.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은 네가 죽였다 뭐 이렇지 않고 결국 이것은 뭐예요? 내가 너 죽이는 거 다 봤고 그런데 그 말은 일치하지 않고 아벨의 기도하는 소리가 그 피소리가 나에게 들려왔다. 아, 여러분 왜 죽였어 이 새끼 안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화법이다.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대화법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스테판이라는 사람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서 막 전파하던 젊은 스테판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청년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저히 율법주의적으로 믿던 사도 바울이 스테반 죽였어. 돌로 쳐 죽였어. 그럴 때 스테반이 피 흘리면서 기도한 스테반의 피소리가 하나님께 들렸고, 그래서 스테반이 기도한 대로, 스테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나를 죽이는 이 바울을 꼭 구원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스테판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했잖아요. 네. 그렇지. 지금 그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땅이 이 땅, 여기 땅, 창세기 3장, 4장 내에서 나오는 이 땅이라는 것은 이 흙이고, 흙은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땅과 하늘, 하늘은 생명,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땅은 사단이 있는 곳. 그래서 그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러니까 사단이, 죄가, 사망이 그 입을 벌렸다는 말은 입을 벌려서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면 땅이 뭐 입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입을 벌려 벌렸다라는 말은 사단이 어떻게 너를 결국 속여가지고 결국 네 아벨을 죽이게 했다 이 말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너의 손으로부터 너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그래서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빨리 죽이고 싶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을 빨리 제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충실한 그 종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장 잘 전하는 종들은 다 순교합니다. 왜?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대항하지 않습니다. 같이 싸우지를 않고 잡히면 순순히 죽어줘요. 예. 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죽을 때 그 모습, 죽을 때 자기들을, 순교자들은 자기들을 죽이는 그 원수들을 위하여 다 기도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순교자들을 죽인 사람들, 사실 스테판이라는 젊은 순교자를 죽였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잖아요. 예. 네. 감동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너를 설득을 시켜서 너의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누구로부터? 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이제 이제 사단의 손에 어떻게, 왜, 무슨 자가 돼버렸어? 살인자가 돼버렸어.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 그러니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나, 하나님밖에 없다. 나에게 돌아와. 이렇게 그 하나님은 가인의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가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도록, 즉 아벨이 피 흘리며 죽어가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인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벨 같은 그런 귀한 존재를, 인간을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벨이, 이놈의 새끼, 너 아벨을 죽였으니 너 임마 내가 가만 놔둘 줄 알아?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안 해요. 그런 가인일지라도, 그런 아벨을 죽인 이런 못된 가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설득해서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여기까지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가인아, 이에 대한 하나님의 제안을 가인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으로 나와야 하죠. 알겠죠?
자, 하나님, 참 이렇게 가인 같은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아벨을 죽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하여 죽인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그런 이 가인을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지금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이 불쌍한 가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가인을 정말 사랑으로 설득하고 계신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과연 가인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무조건적 사랑, 아벨을 이해했던 이 무조건적 사랑을 가인도 과연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깊이 듣고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 풍성한 생명을 받아서 우리의 유전자들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도록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